자, 이제 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라. 첫 번째는 어떻게 잡아오셨을까요? 거대 플랫폼 얘기를 해주실 것뭐 같아요. 사실 이제 뭐요 최근에 가장 좀 핫한 분야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언론을 통해서도 굉장히 이런 메이저 딜들이 좀 이제 계속해서 좀 발표가 되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다가 카카오엠을 붙여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출범을 하겠다. 3월 달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카카오 페이지라는 회사는 이제 그 밑에 그 우리가 얘기하는 뭐 웹툰이라든가 웹소설이라든가 이런 컨텐츠를 아우르는 이러한 그 회사가 카카오 페이지입니다. 그 카카오엠은 그러니까 카카오 내에서의 어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아우르는 거죠. 최근에 이제 카카오 TV 같은 것도 이제 진출을 해서 뭐 여러분들 굉장히 그 많이 보시는 프로 중에 주식하시는 분들, 개미는 오늘도 뚠뚠이라는 그 방송이 있어요. 뭐 그래요? 노홍철 씨나 나와가지고 이제 그 타방소 홍보를 이렇게. 실제로 주식을 하는 연예인들이 주식을 하는 거죠, 실제로. 뭐 이런 굉장히 그 공중파에서 시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참신한 그런 효과를 막 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카카오 M의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데, 이두 회사가 합친다는 거는 상당히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거대 플랫폼, 이런 그 엔터 컨텐츠 관련해서 거대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의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스튜어드래곤하고의 제휴, 이어서 이제 또 최근에는 빅히트와 이제 뭐 지분 수합 얘기까지 나오면서 업무 제휴, 여기에 이제 캐나다 가장 큰, 세계에서 제일 큰 이제 그 웹소설 업체를 갖다가 이제 인수를 하고, 이미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웹툰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 1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웹소설까지도 지금 보강을 하면서 이런 쪽에서 어떤 그 플랫폼의 사이즈를 키우는 이런 쪽으로의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있고요. 결국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은 자회사만 50개가 넘습니다. 뭐 이제 이런 웹툰이라든가 웹소설이라든가 또 이제 방송 제작이라든가 컨텐츠 제작 이런 회사도 50개 넘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고유 IP만 8,500개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업계 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게 결국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좀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OTT 글로벌 OTT들이 계속해서 경쟁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 업체라든가 굉장히 뭐 호황이에요. 주가도 그렇죠. 많이 올랐고, 최근에 보시면 뭐 A스토리부터 해가지고 뭐 티스트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뉴라든가. 근데 이제 하다못해 초록밴도 막. 그렇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그 컨텐츠 업체들 그 플랫폼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죠. 판이 잘 깔려 있어요, 아주 지금. 뭐, 지금 비단 뭐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여기에 이제 중국의, 최근엔 중국의 아이치 같은 데가 또 이제 그 배팅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나라 컨텐츠에다 배팅을 하면서 굉장히 이런 그 판이 좀잘 깔려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거대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고 결합을 하고 제휴를 한다는 부분들은 향후에,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 시장을 노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세계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뭐, 이제 기존에 뭐, K-POP이라는 그런 어떤 고유 명사가 K-드라마, K-웹툰, 이제는 거의 K-컬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뭐, 우리나라 웹툰이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드라마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을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결국 이러한 쪽으로 돈이 몰리고, 이러한 쪽에서 어떤 투자가 일어난다는 부분은 어떤 이러한 그 산업의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생태계의 큰 변화죠. 이 코로나가 가져온 뭐 사회 일상의 모든 변화를 어우르는 그런 맥일 겁니다. 이미 대충은 직관을 하셨은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용어들은 저렇게 전문적으로 쓰시는 걸로. 자꾸 뚠뚠이 TV가 지금 걸리는데, 그거보다는 일발장전이 더 재밌는 걸로. 네, 좋습니다. 아,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재미를 추구하는 방송은 아니고, 사실 정보와 올바른 정보와 다양한 정보를 조금 빠르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혹가다 이제 유머와 이트를 좀 섞긴 하는데, 잘못하면 이돈 가지고 장난친다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살짝살짝만, 살짝 경계를 타서. 자, 하나 더 가볼까요? 이렇게 준비하라. 두 번째는 어떤 용어를 쓰셨을까요? 차량용 반도체. 뭐, 워낙 이것도 많이, 이 시간에도 많이 다뤄진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뭐, 최근에 이제 그,
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많이 나온 얘기가 차량 반도체가 품귀라서 이제 뭐 그 자동차 업체들이 자동차를 못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CIMB의 네. 현대차의 그 낮은 리포트도 아마 그런 이유도 것도 충분히 네. 그런 게 섞여 있어요. 그래 네. 이제 그 공급을 못 한다 뭐 이런 차량용 것도 이제 반도체의 예.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예. 완성차 제조가 조금 줄어들고 당연히 그러면 판매 대수가 줄고 그럼 실적도 좀 낮아질 거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이제 그래서 어제 아마 언론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TSMC 같은 경우에 차량용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한 뭐 15%까지 올린다 이런 얘기들이 어제 뭐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사실 이게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가격 결정권이 반도체 제조사로 이동을 하는 거죠. 네. 기존에 사실 반도체 제조사가 을이었어요. 항상 뭐 이제 이런 가격 협상을 할 때 보면은 뭐 한 3%만 깎아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제 CR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커스트 리덕션. 뭐 네. 이런 게 이제 흔히 아주 일반적인 그런 관행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가격 결정권이 이제 반도체 제조사로 이동을 하는 을로 갑에서 을로 이동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지금 거의 국가 차원에서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일본 같은 자동차 강국들, 완성차 강국들은 대만 당국에다가 차량 반도체 증산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량 반도체는 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메모리하고 좀 달라요. 아시겠지만 뭐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차량용 반도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주문 제작이에요. 100% 네.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아무 회사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 공정을 안정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몇 달씩 걸립니다. 작품종 소량 생산. 그렇죠. 작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그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뭐 NXP라든가 르네사스라든가 인피니온 같은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메이저들인데 그래서 네. 지금 또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네,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네. 일본 르네사스가 네. 아사히 카세이 반도체 이 공장이 불났거든요. 네, 맞아요. 아사히 카세이 반도체를 대체 생산한다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르네사스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원래 좀 하고 네. 있는데 누구 것도 받아가지고 그렇죠. 하면 그만큼 또 다른 쪽으로 넘어오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또 다른 계속 물량이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네. 이제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그 TSMC하고 거의 독점입니다. TSMC가 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물론 지금 이런 그 비메모리 쪽에서 뭔가 격차를 좁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네. TSMC가 이만큼 지금 위치가 이 정도의 위치예요. 이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분명히.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TSMC가 지금 그만큼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이제 뭐 차용 반도체가 막 이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서버용 반도체 가격도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뭐 이제 데이터 센터의 증설이라든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서버용 반도체 가격도 오르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이제 뭐 최근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이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단순히 이것이 뭐 차용 반도체의 수급 불균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체의 어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슈퍼사이클이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 나오는데 네네. 결국 이런 슈퍼사이클의 단초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뭐 아직까지 특히 이제 이런 그 밑에 단에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업체들은 아직까지 뭐 주가들이 못 오른 업체들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상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현재는 한 100여 개 정도 쓰여요. 근데, 이제 전기차나 자율주행으로 가면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이게 인공위성으로 가면은, 그건 반도체의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그렇죠. 그죠? 인공위성은 반도체의 덩어리인데, 지금 우주로 날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잠깐 열기를 좀 식히고, 신민영 아나운서를 통해서 오늘 또 관심 기업 리스트 상위, 그리고 또 레포트 나온 거 있는지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개장이 이제 8분여, 7분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국 쪽, 방송 사고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중국 쪽 소식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과 한중 교류의 원년, 뭐 이런 식의 표현들, 교류회를 본격적으로 이제 선언을 하자 내용이 나오면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기사 원고가 지금 들어왔는데, 인민은행장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중국의 이제 마윈의 엔트그룹이 기업 공개를 하는데 막혔었잖아요.
이것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대가 불붙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두 가지로 측면 볼 수 있는데 엔트그룹의 상장이 지난해 11월에 추진이 되면서 국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부 자금들이 썰물처럼 좀 절로 갔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또 나간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나갔던 그렇죠. 돈이 나갔죠, 들어온 그건. 게 없으니까. 예. 예. 이미, 네, 이미 나갔으니까. 예. 그러면은 좀 연관 지을 수 있는 기업은 카카오가 있지 않을까? 사실 그렇죠. 카카오의 네. 그 뭐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라든가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은 네.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아무래도 네. 이제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거대 기업들이 뭔가 이제 IPO를 하면은 네. 이 밸류에이션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죠. 얼마의 네. 밸류에이션에 IPO를 하고 나중에 시총이 얼마까지 가느냐에 굉장히 중요한데 네.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마치 이제 뭐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 통이 빅히트 상장을 할 때. 아, 빅히트가 시총 이 정도인데 그러면 네. SM이나 JYP가 이 정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이제 주가가 올랐던 부분하고 상당히 좀 맥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역시 이제 가장 뭐 생각날 수 있는 기업들은 카카오 같은 기업들, 카카오뱅크가 올해 이제 아마도 상장을 하지 않겠는가, IPO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페이, 그렇죠. 뭐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 그렇죠. 카카오뱅크 뭐 그쪽 이런 자금들이 풀리면은 카카오 증권도 지금 뭐 그렇죠. 네. 뭐 이제 그건 좀 이제 후순위가 되겠지만은 네.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 기업들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핀테크 관련된 회사들은 뭐 향후에 이제 올해 아마 이런 그 중소형사 중에서도 이런 그 핀테크 관련 중에서 뭐 IPO를 하는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들 기업들 물론 이제 이 뭐 이런 그 사이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긍정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당히 상장하는데 좀 이제 호조건으로 상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여건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좀 더 파급돼서 지금 이제 화면에는 미디어 컨텐츠들 주식들이 이제 쭉 롤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중 간에 뭐 얘기가 나오면 꼭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엔터. 근데 화장품은 사실 들리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원료 공급하는 회사들이 원료가 워낙 좋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그 원료 가져다가 그렇죠. 그냥 로컬로 만드는. 네, 네. 그렇죠. 로컬에서 만들어가지고 파니까 실제 이쪽에 판매하는 화장품 쪽은 좀 재미없다. 이런 그래서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부분들이 차라리 굉장히 그 고가의 라인들, 그러니까 명품에 가까운 우리나라 네. 업체도 이제 그런 라인들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세트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라인들 이런 라인들은 오히려 더 잘 나간다 그래요. 최근 들어서. 근데 네. 이제 이게 그보다 이제 밑에 있는 라인들은 상당히 중국 업체와 어떤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거죠 앞으로 이제. 면세점이 아직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다 보니까 사실 화장품 쪽보다는 오히려 무형으로 보이지 않는 문화 콘텐츠인 엔터테인먼트하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하고 이제 그 네이버하고의 지분 교환 얘기 또 해주셨고 그러면은 조금 더 오늘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뭐 그렇죠. 이제 사실 이런 종목들은 뭐 최근에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엔터 관련주들이 뭐 주가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사실 지금 주가가 오른 거는 중국과 이런 관계로 주가가 오른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네. 이제 올해 뭐 예를 들면 뭐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빅히트 여쭤보려고 사실 여쭤보려고요. 그렇죠. 빅히트 사실... 이번 주 주말이죠. 예. 그래미상 시상식이 있는데. 맞습니다. 받겠죠, 당연히? 글쎄요. 그래야죠. 네. 뭐,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 받기 전에 주가가 움직이나, 받은 다음에. 받기 전에 움직이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그런 게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좋은 추억으로 이제 그 기생충. 이 그렇죠. 네. 뉴 같은 경우도 먼저 움직였었거든요. 그때 주가가 보면은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들이 저는 예상이 되고 그 이전에 사실 이 지금 엔터테인먼트 업체라든가 이런 컨텐츠 업체들이 최근에 주가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관계는 플러스 알파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이 플러스 알파가 이게 구체화가 되고 플러스 알파가 플러스 알파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면은 이런 진짜 엔터 콘텐츠 업체들의 주가가 리레이팅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미 중국을 제외하고도 상당히 최근에 뭐 OTT라든가 이런 쪽에 잘 팔리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중국 효과까지 가세를 한다면은 상당히 이거 주가가 또 한 차례 또 이제 랠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토대가 마련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OTT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앞서 이제 애플 TV가 네. 또 등장했어요, 용어가. 그렇죠. 사실 애플이 뭐 지금 애플카, 애플 자동차 이슈도 많이 들고 나오지만 실적 발표도 곧 앞두고 있고 그러면은 애플 TV
하고 또 뭐가 또 연관성을 짓는 이슈가. 결국 이제 FTV도 결국 그 애플의 목적 중에 하나는 그 네. 소위 말하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와 연결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애플카에서 애플TV를 봐라.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앞에다가 디스플레이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컨텐츠들을 공급을 해주겠다. 네. 결국 다 이제 하나의 패키징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애플도 때문에. 이제 OLED 네. 화면을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OLED 관련 주 SFA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정말 뿌리에 가지를 치는 건데 계속해서 네, 이렇게 꼬리를 무는 건데 뭐 그런 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사실 글로벌 OTT들의 경쟁이 뭐 계속해서 치열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컨텐츠 업체들의 지금 환경은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고 네. 근데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까지 플러스 알파 효과를 낸다면은 정말 이제는 뭐 굉장히 주가가 한 차례 더 릴레이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시간 관계상 좀 조급하긴 하면 이 OTT라는 개념을 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존에 뭐 이런 방송도 그렇지만 뭐 케이블 TV 네. 그다음에 공중파 TV 막 이렇게 네. 나누잖아요. 아, 40초밖에 안 남았네. 네. 뭐 이거 끝나고 저기 개장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따가 좀 해야 그렇죠. 되겠죠. 네, OTT 적어놓고 OTT의 개념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럼 개장 호가는 지금 그래도 조심스럽지만 또 다시 반등을 시도 네. 좀 하려고 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도 현재 지금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고 FOMC가 열리는 가운데 시장 기대 심리는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 이런 기대감이 속도가 빨라질 거다. 그것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빨라질 거다. 뭐 이렇게들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대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고요. 돌발 변수는 현재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은 반등 좀 예상해 봅니다. 자 개장 후에 다시 시장 접근 들어가겠습니다.